안녕하세요. 전국의 이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태풍 제11호 신남모 드디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여러분들 지역에는 피해가 없으신가요?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앞바다 방파제입니다. 아직도 아침에는 뭐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쳤습니다만 지금도 그 폭풍으로 파도가 거세게 밀고 있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. 온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화기애애한 추석 명절 되시길 이슈TV에서 지원드리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진도의 딸 송가인 아버님 조연한 우리님 조연함 형님, 저는 허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, 형님,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, 이번 추석에 가인 씨가 고향 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. 형님도 오래간만에 따님과 그동안 격주했던 행복함을 만끽을 하시길 좋겠습니다.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콘서트 4개월간 다니면서 취재를 하니까, 우리 가인 씨 아버님, 형님에게 형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인 씨의 인기도 엄청나지만 형님의 인기는 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가인 씨의 그 효심, 아주 훌륭하다. 그래서 그 훌륭한 가인 씨 따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았고 또 이번 추석에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그동안 쌓였던 못다한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 담소를 나누시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애가 이수길 TV에서 전국에 가인 씨 팬을 대표로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올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행복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인 씨 아버님은 참 고민이 없으신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참 그런 아주 뜨거운 정을 느끼고 돌아옵니다만 가인 씨 아버님을 처음 봤을 때 참 가마솥의 대문 앞에서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어요. 그래서 설 명절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앞마당에 가마솥을 딱 걸고 장작을 뒷산에서 등골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제 떼어 가시면서 곰국이라 그러죠. 며칠간을 다리고 그래서 가인 씨 오면은 주려고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 거기서 상당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. 이게 모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. 또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가인 씨 아버님은 아이고 밥 먹었느냐 나는 끓여서 지금 먹고 가라. 저도 평생 처음으로 가인 씨 아버님 아마도 제가 처음 가인 씨 아버님의 담근 동동주를 마셨던 주인공이 아닐까 아직도 그 동동주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우 겁나네 뒤에 파도가 펑펑 밀려옵니다. 이 파도소리 진도 들리시죠? 진도에도 이번에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별일 없으시죠? 어쨌거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가인 씨 아버님에게 안부 전화, 안부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간단하게 우리 송가인 씨 아버님 또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국에
송가인 팬 여러분 계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뒤에 파도가 엄청나네요. 제가 이 파도를 보여주고자 오늘 이 시간을 잡은 건 아닌데 지금 오늘 아침에 엄청난 그 파도가 있는데 지금 맑은 날씨에도 이렇게 파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. 21TV 시청자 여러분, 송가인 팬 여러분, 모두가 함께 행복한 수능 연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